최고의 K-POP 무대 경기가 펼쳐지는 인간리그. 네, 11월 셋째 주 생방송 SBS 인기가요. 안녕하세요. 인기가요 MC 유진, 이성, 성현입니다. 와. K-POP 올스타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 이곳 스타디움의 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데요. 네, 올 시즌 최고로 핫한 팀들이 출전을 예고하고 있죠. 네, 먼저 최고의 에이스가 뭉친 드림팀 NCT 드림. 승리의 기세를 이어갈 에이티즈. 커리어 하이 달성 중인 엔하이픈의 컴백 무대가 기다리고 있고요. 네, 100점 무패 빛나는 슈팅스타 샤이니 민호와 심장 앙타 심박수를 높여줄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그리고 승리의 여정 스테이시 케플러와 도전장을 내민 슈퍼루키 베이비몬스터 아이리스의 무대까지 펼쳐집니다. 그럼 인간리그 MVP 트로피를 차지한 오늘의 1위 후보부터 보여주세요. 네, 인기가요 사전투표는 아래 보이는 모바일 앱에서 진행됩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그럼 이제 두 팀이 출전 준비를 막 마쳤다고 하거든요. 팀구 외치면서 불러볼까요? 먼저 팀 유니버스 리그 Get it on top! Get it on top! 이번 주 금요일 첫 방송되는 글로벌 오디션 유니버스 리그에 참가한 소년들의 드림 매치 타이틀송 무대가 첫 공개를 앞두고 있고요. 다음으로 팀 파우! Hey! Hey! You! You! 파이팅 넘치는 파우의 무대부터 뮤직 스타트! 네, 그랜드 슬램 터트리로 이분들이 돌아왔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움에 도전하는 에이티즈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엠베이서팀 안녕하세요, 에이티즈입니다. 네, 승리의 요정 에이티즈 여러분, 이번 앨범은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실 건가요? 에이티즈만의 뭔가 섹시함에 담겨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홍중 씨는요? 네, 저는 에이티즈만의 절제된 멋이 좀 담겨있는 그런 앨범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 그렇군요. 그럼 오늘 팀 에이티즈의 승리의 필살기도 어떤 건지 궁금한데요. 네, 저희 필살기 포인트 한 번은요, 먼저 양치질을 두 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바이올린을 켜주신 다음 돌아서 본인의 미소를 멋지게 자랑해주시면 됩니다. 오. 네, 그럼 한번 보여드릴까요? 뮤직 와! 네, 그럼 이 승리의 기운을 담아서 팀 ATG의 응원가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 네, 저희 ATG와 정말 잘 어울리는 응원곡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질풍가도라는 노래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 번 더 나에게 질풍 같은 용기를 거친 파도에도 굴하지 않게 으쌰라 으쌰 으쌰라 으쌰. 네, 그럼 이제 반전 매력 에이티즈의 무대를 만나기 전에 이제 퀸들이 등판합니다. 트리플 아슬에 도전할 세 팀 유니크한 매력의 아일릿 무대를 집어삼킬 베이비 몬스터 당찬 에너지로 가득한 케플러의 무대까지 뮤직 스탑! 한 주간 가장 핫했던 무대를 뽑는 인기가요 핫스테이지 탑3 순위를 공개합니다. 네, 다음은 강속구로 매력을 꽂아버릴 세 팀이 출전 준비를 마쳤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팀! 네, 청량 스트라이크! 청춘을 향한 위로를 건네는 이펙스. 네, 다음 두 번째 팀 러블리 스트라이크 설레는 고백 송의 스테이시. 네, 그리고 마지막 팀은 감성 스트라이크 가을 감성 저격할 정동원의 무대까지 뮤직 스탑. 백전백승 최고의 타자 등판 의심의 여지 없는 매력 타입 100%의 다크 판타지를 보여줄 엔하이픈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엔하이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듣기로는 엔하이픈 멤버분들 중에서 운동선수를 꿈꿨던 분들이 계시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제가 태권도 선수를 7년가량 했었습니다. 오. Yeah. 네, 저도 피겨스케이트 선수를 10년 동안 했었습니다. 오. 네, 또 그럼 엔하이픈표 판타지 로맨스 서사를 이어갈 이번 타이틀곡 노 다웃 어떤 곡인가요? 네, 이번 곡 노 다웃은요 매 순간 함께할 수 없지만 변치 않을 사랑을 확신하게 되는 이야기를 담은 곡입니다. 오, 네. 네, 또 제가 엔하이픈 선배님들에게 직접 퍼포먼스를 배워보고 싶었거든요. 네, 바지 뒷주머니를 활용해가지고 리듬 타는 안무가 있는데 유진 씨 저희랑 같이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좋습니다. 뮤직 스타트.
저도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엔하이픈 팀의 승리 세리머니도 궁금해요. 네, 방금 보여드린 뒷주머니 춤을 활용한 뒷주머니 세리머니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오케이, 오. 좋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보여드릴게요. 오. 오케이, 레디! 액션! 와우. 와, 멋있다. 네, 그럼 저도 뒷주머니 세리머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예. 네, 뒷주머니 세리머니 요거 유행할 것 같은데요. 그럼 이 세리머니는 곧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식재는 엔진. 저희 엔하이픈의 무대가 곧 시작되고요. 그 전에 몽환적인 사운드 2부의 무대부터 뮤직 스타트! 이어서 11월 셋째 주 인기가요 차트 10위부터 4위까지 알아볼까요? 일곱 빛깔이 모여! 무지개빛 완벽한 드림팀을 이룬 NCT 드림 여러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하나 둘 셋! 저희 NCT! 안녕하세요, NCT 드림입니다. 네, NCT 드림 여러분, 팀워크로 똘똘 묻힌 드림팀인 만큼 파이팅 넘치는 구호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요즘! 요즘! 와우, 네. 혼자보다 둘이 들으면 더 좋은 이번 타이틀곡 When I'm With You 어떤 곡인가요? 네, When I'm With You는 혼자보단 둘이 좋아, 둘이보단 너가 좋아, 너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너무 행복하다는 뜻을 담고 있는 아주 신나는 곡입니다. 와우.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럼 퍼포먼스도 다 같이 뛰어노는 듯한 느낌이더라고요. 포인트도 소개해주세요. 아, 네, 오른손으로 옷을 이렇게 튕기면서 신나는 리듬을 즐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서 씨 혹시 준비됐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뮤직 스타트. Let's go. 아, 그리고 제가 듣기로 실제 시구에 아쉬운 사연이 있는 분이 계시다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시구를 갔다가 우천 취소가 되어서 돌아왔던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네, 그럼 인가리그 여기서 시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와... 보여줘, 제노야. 제노 선수의 코미 예술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인가리그 출전 기념 승리의 응원과도 부탁드려요. 네, 아무래도 저희 NCT 드림의 제일 열정적이고 제일 듣고 힘이 날 수 있는 Trigger the Fever입니다. 오. Let's go. 5, 6의 심장을 지는 울림과 벅차 남성과 빛의 가득 차 하나 된 너와 That's right. 와, 네, 그럼 점점 더 기대되는 NCT 드림의 무대 전에 네, 별도 달도 다 따라줄 사랑꾼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이유 있는 자신감, 새롭게 변신한 에이티즈의 무대까지 이어지고요. 네, 실시간 앱투표가 곧 종료될 예정이니 투표를 서둘러주세요. 그럼 다같이 뮤직 스타트! 생방송 SBS 인기가요 실시간 앱투표가 마감되었습니다. 잠시 후 결과가 공개됩니다. 네, 열기가 뜨거워진 인가리그 승리의 여신 이서씨의 행운의 응원을 빼놓을 수 없죠. 네, 맞아요. 이리저리 부딪혀도 행운은 늘 여러분들 편일 거예요. 네, 너무 좋습니다. 이제 짜릿한 퍼포먼스 홈런을 터뜨릴 이분들이 등판합니다. 돌아온 필승의 청량 드림, 동화 같은 여정을 떠나는 NCT 드림, 강렬한 퍼포먼스 한 방으로 홈런 왕의 자리를 지킬 샤이니 민호의 무대까지 뮤직 스타트! 방송 SBS 인기가요 11월 셋째 주 이번 주 1위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결과 보여주세요. 네, 인기가요 차트 모든 점수를 합산한 이번 주 1위, 과연 이번 주 1위는 누가 될까요? 에스파 축하드립니다. 와, 네, 이 트로피는 꼭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좋습니다. 일요일엔 어디 가요? 다 같이 인기가요. 다음 주에도 함께가요. 안녕. 일요일엔 어디 가요? 다 같이 인기가요.